저도 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네,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주 뭐 좀 몸이 나쁠 때만 밤에 자기 전에 먹었는데 요즘은 매일 먹어요. 아, 4천씩. 4천. 와, 그때 아침에 너무 괜찮아. 자기 전에 먹는 게 아침에 아주 좋더라고요.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 TV에 특별한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이시죠.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바로박이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 같으세요? 저는 노화 전문가. 아, 얼굴 노화 전문가. 네. 바로 두 분 다 노화와 관련된 전문가라시라는 거죠. 네. 한 분은 내적인 노화를 막아주시고 건강. 한 분은 또 외적인 노화를 막아주시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노화를 막는 이러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비타민C와 노화는 때로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노화의 가장 주범인 이제 혈산성소에 관한 건데 성형외과에서도 비타민C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또 많이 있으시죠? 저희는 뭐 피부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 네.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젊어 보여도 만약에 병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갑자기 확 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얼굴이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젊어 보이려면, 그러니까 얼굴이 건강해 보이려면 건강한 피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제가 수술이 제 전공이니까 주름 수술 하신 분들한테 꼭 비타민C를 강조합니다. 이유는 비타민C를 드시면은 우리가 콜라겐 형성도 일단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콜라겐이 빠지면서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광노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성형외과 제 주름 수술하고 나서는 꼭 필수적으로 복용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적 노화에서도 비타민C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적 노화에서 또 비타민C의 중요성은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노화하고 활성산소와 그 관계는 뭐 떼려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어차피 이제 먹고 숨을 쉬면은 어차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과정 속에 그 살아있게 해주는 주요 매체인 산소가 그 중에 한 5% 정도가 우리가 사용한 그게 기가 막히게 활성산소, 영어로 옥션 프레리칼이 돼가지고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활성산소 이론은 1950년대에 나왔지만 진리예요. 저는 정말 그 기가 막힌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더 이상 거기 가감이 필요 없는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고산지대에 가면 장수촌이 많은 거. 고산지대 가면요. 내가 페루를 갔었어요. 쿠스코에서 이제 마추픽추를 가는데, 야, 하루 자는데, 내가 그때 뛴박질을 하던 사람이랑 거기서 뛰다가 죽을 뻔했어. 고산지대니까. 이거 몸이 내가 이렇게 나빠졌나? 진짜 아니, 한 500m를 못 뛰겠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이거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나? 저녁 때 좀. 운동하려고 너무나 그냥 여행에 저기에서 좀 뛰려고 그랬더니 박사님 여기서 뛰어요? 뛰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해발 3000m예요. 산소 희박합니다. 여기서 뛰시면 큰일 납니다. 쓰러지시는 사람 많다는 거야. 계단 오르다가 그 친구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요 이상해요. 되게 못 사는데 90세 100세로 되게 많아요. 가이드가 그래. 그 사람은 모르지 뭔지. 나는 딱 그게 가슴에 이게 바로 활성산소의 공격이. 왜냐하면 거기는 산소가 우리 해발 100m 근처인 사람에 비해서 한 75 내지 80%밖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은 산소에 적응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요 날아다녀요. 왜? 거기에 수십 년 적응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적은 산소를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적은 산소 쓰니까 활성산소 덜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바닥에 사는 사람들보다 80, 90세 뛰는 데가 많은 거예요. 사실 항산화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타민 E도 있고 비타민 A도 있고 코큐텐, 뭐 글루타치온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심이제 비타민C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 네트워크 관계를 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진짜 아무나 네.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요, 지금 비타민C 연구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비타민C와 물론 다른 항산화제에서 다 연계되어 있어요. 네. 항산화제 네트워크에 비타민C가 한 중심에 있다는 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특히 내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얘기 중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의 관계. 네네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네. 사실은 지금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부신하고 뇌세포 속에 비타민C 농도가 혈중 농도의 200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공부한, 특히 기초의학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어떤 물질이 네. 체내에서 네. 혈중 농도와 어떤 장기 속의 농도가 1대 200이 되는 게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농도 경사를 불가능해요, 만드는 게. 네. 200배의 농도 경사를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비타민C가, 아니, 지금 조사를 해보면 팩트야. 피 속에는 50 마이크로몰인데 부신이나 뇌세포 속은 1만 마이크로몰이야. 네. 1밀리몰, 10밀리몰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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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사실이야. 네. 그럼 200배 경사 아니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요. 그 메커니즘은 사실 100%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이든 잘 안 먹는 사람이어도 이 뇌세포 속에 10밀리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좀 부실하게 먹어서 10밀리볼이 잘 유지 못 되는 사람은 치매가 오거나 빨리 손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산소 사용량하고 그 뇌세포, 세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포들 종류에 따라서 산소 사용량하고 비타민C 농도가 정확하게 비례를 해요. 비례한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활성산소구나. 산소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 비타민C 양도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볼 때 200배의 그 농도 경사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면 적게 먹은 사람들이요. 먹은 비타민C가 다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많은 사람, 비타민C가 대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한 번에 대사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타민C가 리사이클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타민C가 리사이클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안 돼요. 글루타치온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비타민C가 활성산소 그걸 없애고 산화형 비타민C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글루타치온이 이거를 환원형 비타민C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서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200배 농도 경사는 어렵대요. 설명하기가. 이거 굉장히 깊은 비타민C의 이론이에요.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없어요. 진짜 재밌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그 비타민C를 확실하게 맞춰주고 있는 게 글루타치온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비타민C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항산화제의 특성은요,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산화 촉진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손상을 줘요. 그게 대표적 비타민 E잖아요. 비타민 E가 알파 토코페롤인데 이놈이 항산화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 거의 50배나 강한 항산화제예요. 굉장히 강한 항산화제. 네. 그런데 이놈이 알파 토코페록실 레디칼이 돼가지고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상은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빨리 원래 알파 토코페롤로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재생하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 동물들이 만드는 겁니다. 동물들이 지금도 만들잖아요. 우리만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처럼 우리가 흉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C를 충분히 먹은 다음에 비타민 A든 E든 베타캐로틴이든 먹어야지. 그냥 비타민 E만 열심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동맥경화 심해지고 또는 백혈병도 생길 수 있고 이 피가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백혈구가 손상돼서 그런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리포트지만. 저희도 그래서 기능의학 공부 열심히 이제 아주 오래된 적이지만 비타민 E가 암을 만든다 이런 논문들이 뭐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 비타민C 없이 먹어서 그렇다. 바로 그거예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물들에게서, 아니 실제 과학자들이 동물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 왜? 몰라! 비타민C 만드는 걸 모르는 거야. 비타민C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네.
오늘 진짜 이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네. 외적 노화, 내적 노화에 대해서 지금 광범위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재밌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비타민 C도 이제 충분히 먹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메가 도수를 먹어야 된다. 이거 항상 말씀드렸고 네. 박사님은 현재 하루에 12,000mg 더 드세요. 16,000씩 더 드세요. 더 늘리셨네요. 네, 네. 예, 예. 예. 반원장님 저는 12,000. 12,000 정도 드시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죠. 네. 저도 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주 뭐 좀 몸이 나쁠 때만 밤에 자기 전에 먹었는데 요즘은 매일 먹어요. 아, 4,000씩. 4,000. 와, 그랬더니 아침에 너무 괜찮아. 그래서 난 이제 아주 그냥 16,000으로 완전하게 그 기본이 16,000이고. 네 번을 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4,000씩.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한 4-5시간 간격으로 네. 결국은 네 번을 자는 시간 빼고 이제 그 간격에 맞춰서 먹는 건데 네. 그 자기 전에 먹는 게 아침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드신 지 1년 이상 드신 분들은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서 한 번쯤 자기가 한 일회 용량을 한 번쯤 더 먹는 게 어떨까 하고 권해드려요. 네, 저도 먹고 그러면.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했고. 네, 그래서 하루에 네 번 먹는 거 이제 세 번이 아니라 아 저도 조금 발전을 했어요. 맨날 세 번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저도 조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걸 뭐 뒤늦게 발견했다는 우습지만 옛날에도 안 웠지만 네.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서 했는데 네. 아 이거 네 개씩 네 번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 네. 저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만 미리가 좀 넘겨서 네. 먹고 있는데 확실히 좀 얼굴이 좋아졌어. 좋아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먹으면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노화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또 우리가 좀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덜 늙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비타민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거든요. 생각이 또 한 번 들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